내 빼고 광내고 기정 리포터 어디 가시나 봐요? 여러분 오랜만에 외출 좀 해보려고요. 오호. 랄라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째 오늘 나가긴 글렀다 글렀어. 자, 외출 한번 해볼까? 아, 오랜만에 외출인데 날씨가 왜 이래? 아우, 이 코로나 끝날 듯 안 끝날 듯. 거기 긴 장마까지. 또 날씨가 좋으면 이거, 아우, 이 시국에 이렇게 나가기도 또 눈치 보이고. 아, 이거 어떡하지? 집 밖을 나갈 수도 그렇다고 아예 안 나갈 수도 없는 오늘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안전하게 이 시국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기정 리포터 뽀글머리 휘날리며 이 시국 꿀팁 방출 대방출 시작합니다. 따사로운 햇살 내리쬐는 초가을 외출하기 딱 좋은 날. 아이고 날씨 덥다. 아 여러분 아 이 시국에 어디 가냐고요? 아무리 시국이 시국이라도 일하러 가야죠. 저 그럼 일하러 갈게요. 아,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마스크. 아, 또 마스크 가지러 갑니다. 아, 어떡해. 어째 공기가 맑다 싶더라니 마스크를 까먹고 외출에 나섰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마스크 꼼꼼히 착용하고 다시 출발. 기정씨! 예? 아, 열 체크하고 가셔야죠. 아, 갑자기 아, 제가 깜빡했네요. 자, 열 체크. 네, 정상입니다. 내 회사는 내가 지킨다. 꼼꼼한 출입기록과 체온 측정은 필수. 36.5도 건강한 체온 오케이. 발열 체크도 통과했겠다. 가벼운 발걸음을 출근해 보는데. 아니, 막 기정씨!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어? 이 사람이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아우 과장님, 아 도대체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 아니 왜 마스크를 안 쓰고 공격하시냐고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손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거. 어이 뽀글이. 라떼는 말이야, 어? 왕년에는 말이야, 세월이 많이 좋아졌어, 어? 나는 마스크 꼈어, 안 쓰겼어, 어? 마스크를 제대로 껴란 말이야! 아이, 부장님, 이게 마스크를 제대로 쓴 거죠. 그건 턱스크죠, 턱스크! 입만 가리는 코스크? 안 돼요, 안 돼! 턱에 걸고 다니는 턱스크도 안 돼요, 안 돼! 기침할 때도 마스크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여러분 이렇게 이 턱스크 턱에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이 몸이나 목에 묻은 바이러스가 이제 얼굴로 가기 때문에 더 안 좋대요. 안 쓸 때는 이렇게 팔에 이렇게 쏙 끼워서 이렇게 팔꿈치에 싹 걸어 놓으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전 일하러 갈게요. 아, 잠깐만. 물론 마스크 끼고요. 완벽하게 제대로 코까지. 응? 뽀글이 사회생활 모두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라지만 어쩔 수 없는 외출을 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와 함께라면 안심이겠죠. 매일 보는 사이라도 마스크 에티켓은 지키자고요. 짠. KF94, KF80, 덴탈 마스크에 일회용 마스크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의 유일한 백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예방이 유일한 백신인 거죠. 열일한 당신 쉬어라. 도란도란 동료들과 여럿이 모여 떠드는 즐거운 수다도 좋지만 혼자 걸어보며 머릿속에 식힐 수 있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은 어떠세요? 아휴 집이다 집. 여러분 직장인이 가장 좋아하는 두 글자 월급 그리고 퇴근이죠.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아 하루 종일 마스크가 갑갑했는데 마스크 벗고 이제 손 씻고 와야죠. 손. 아 손.
깨끗한 몸가짐으로 맞이하는 집콕 생활, 미뤄뒀던 청소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밀렸던 드라마까지 정주행 완료! 밖에 나가지 않아도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 집에서 다 됩니다. 쭈! 여러분, 집에서 누워만 있을 수는 없죠. 이럴 때일수록 운동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가볍게 할 수 있는 전신운동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홈트레이너 운동 뽀글이,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운동 효과 끝판왕, 어깨 근육이 아닌 코어 근육에 힘을 주는 플랭크 동작 실시. 여러분, 날씬한 몸매, 튼튼한 하체를 원하신다면 기정이와 함께 지금부터 스쿼트 들어갑니다. 하나, 둘. 스쿼트를 할 때에는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허벅지 뒤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 요즘은 운동도 온택트가 대세 아니겠어요? 온라인을 통한 홈트레이닝은 물론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도 쉽게 배워볼 수 있다고 하니 간단한 운동으로 활기를 일깨우고 건강을 되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나름 집들이 책이죠. 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괜히 우울하고 이렇게 막 눈물도 나고요. 저 어떡해요? 예? 저 어떡해요?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하냐고요? 예?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예?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 거기 뭐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가족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가족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기능 회복과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아,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럼 실제로 코로나에 관해서도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속되는 사회적 단절이나 또 개인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화상담이나 화상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용해야 되죠?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 거주하시는 시군구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번호 1577-9337 이용하시면 가까운 지역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처음 겪어보는 사회적 재난 상태에 처해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마스크 쓰기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하시고 많은 피로감을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모두 힘내보자고요. 꼼꼼히 마스크 쓰는 방법부터 집콕 생활을 보다 알차게 즐기는 방법, 힘들 때는 다른 이들의 어깨에 기대는 법까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끝나면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고요. 날씨 좋으면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요. 이 답답한 마음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고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되찾을 그날까지 모두 모두 힘내요. 전 다시 집콕! 과자 넘어가야겠다! 와우, 웃겨요.